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영상은 찐 가성비 조합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찐 가성비라고요. 한번 이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에 그나마 좀 저렴하게 PC를 맞추고 싶으신 분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은 영상입니다. 일단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텔 10세대 가격이 대폭 하락했는 거 여러분 앞에 영상 보셨으면 아시죠? 1700F가 32만원, 1400F가 15만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요놈들이 원래 기본 성능이 좀 떨어져요. 특히 게임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게임한다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5600X를 사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5600X는 가격 자체가 1700F나 1400F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편이죠. 분명히 게임 성능이 좋긴 하겠지만요. 근데 요번에 이 게이밍 성능 차이 나는 걸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B560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에즈락 제품이 가장 먼저 출시되었고 다른 제품은 안 나와있는 상태인데요. 요게 엊그제까지만 해도 148,000원에 팔리고 있었어요. 에즈락 B560 프로4요. 그리고 당연히 이 M보드는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B560은 대충 한 12만원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럭저럭 쓸만한 제품도 15만원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성조님 지금 이미 품절인데요. 이거 명절 끝나면 다시 물건이 들어와서 풀린다는 거 미리 확인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약 15만원 정도에 B560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조님 B560 15만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다른데요? 그냥 460 쓰면 안 돼요 하실 수가 있는데 460은 메모리 오버도 안 되고 CPU 오버도 안 돼요. 근데 이 B560은 CPU 오버는 안 되지만 메모리 오버가 됩니다.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요. 제가 어제 생방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을 텐데 뭐 수율 선별하는 것도 아닌 이 삼성 시금치 램 있죠. 요거 C다이 두 개 꽂아서 4000 램의 메모리 오버를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물론 램타는 아주 넉넉하게 푼 상태지만요. B다이 메모리 쓰면은 얼마까지 됐었죠? 뭐 CL17, 19, 19, 40 정도에 확인하셨겠지만 4200까지 램 오버가 됐습니다. 물론 뭐 B다이 메모리는 가격이 좀 비싸다 싶어서 여러분한테 권하진 않는데 뭐 어쨌든 삼성 C다이를 쓰든지 마이크론 E다이를 쓰든지 하나에 뭐 4만 얼마는 8기가짜리 두 개 꽂아 쓰시면 여러분이 4000 클럭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램타만 충분히 넉넉하게 풀어주면요. 그러면은 성조님 이 메모리 오버했을 때 얼마나 차이 나길래 성조님이 지금 5600 대신 저기 가성비 좋게 짤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고 뒷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죠. 한번 보세요.
자,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 성조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대충 봐도 6개 게임 평균 한 10%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내 온라인 게임 인기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배그, 롤,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차이 나요. 10에서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스팀 게임, 고사양 게임이라 불리는 뭐 삼타로 아니면 새우틈, 디비전2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차이가 좀 적게 나서 7에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얘네들 평균을 보면은 램오버 하기 전이랑 하고 난 뒤랑 10% 가까이는 차이 난 거죠. 1400F 기준으로. 단순히 그 만원 더 주고, 박격포에서 만원 더 준 거예요. 만원 더 주고 보드만 B560, 460에서 560으로 바꿨을 뿐인데, 거기서 램오버만 했을 뿐인데, 심지어 삼성 메모리로 램타도 별로 안 쪼이고 CL19, 25, 25, 50 상태로 했는데, 근데도 저 정도로 큰 폭으로 프레임이 증가합니다. 10% 가까이. 아, 그러면 성조님, 5600X보다 1400F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실험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1400 노멀이랑 그리고 5600X 노멀이랑 서로 비교했을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은 한 20% 가까이 차이 나요. 성능이. 예, 밑에 있을 겁니다. 100분율 계산한 거. 20% 가까이 차이 나는데, 차이 적게 나는 게임을 우겨 넣어도 한 15% 차이 나요. 그러니까 5600X하고 1400은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큰 폭으로 차이가 났어요. 특히 게임 할 때요. 근데 방금 전처럼 레모바면은 10% 정도가 상쇄가 되잖아요. 10% 상쇄되면 20% 차이 나던 게 10% 안팎으로 줄어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성비 잡는다고 CPU를 낮췄다가 20% 가까이 손해를 보면 그래픽카드 한 단계 이상 떨어졌는 것보다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또 여기 5600하고 내가 1700하고 비교한 거 있거든요. 이 1700은 오버를 하면은 CPU 오버 안 하고 램 오버만 하면 한 5600하고 2%밖에 차이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전에 받는 거 있죠. 여기서 이게 1400F가 아니고 1700F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삼성 램으로 4000을 찍어준다면 5600X랑 2-3%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겁니다. 오버 안 하면 12% 넘게 차이 나고요. 그래서 1700F에 보다 뛰어난 멀티 성능, 그러니까 5600X보다 얘가 멀티 성능이 좀 더 좋거든요. 근데다가 가성비도 조금 더 작고 5600X보다 싸니까. 얼마 싸나요? 8만원 더 쌉니다. 8만원 더 싸고, 거기에다가 또 뭐 있죠? 램오버에서 게이밍 성능도 2-3% 압박 턱 밑에까지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는 맞는데, 인텔이 AMD한테 얻어맞고 새로 내놓은 요 B560이 꽤나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B460 사면은 좀 호갱님 느낌이 납니다. 호갱님 느낌 나요. 방금 전에 뭐 그래프 보셨으면 뻔히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요 차이 보이시죠? 평균 프레임 9%고 최소 프레임이 20%가 넘네요. 20% 넘는데 한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460은 슬슬 나아질 때가 됐고요. 그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성조님, 제가 보니까 제일 저렴한 Z490이 이 B560보다 싸거나 비슷한 가격이 있던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15만원이거든요 제일 싼 Z490이. 근데 지금 15만원짜리 Z490은 전원부가 영 글러먹었습니다. 일단 전원부를 살짝 보여줄게요. 이게 프로4의 전원부입니다. 560 프로4의 전원부는 딱 봐도 여기 2+2 상모스펫 두 개, 하모스펫 두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다? V코어만 6페이지로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컨트롤을 확인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RT3609 썼거든요. 이게 6+2 구성이에요. 그러면은 GT 내장 그래픽 부분이 두 개 있고 SAIO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뺀 6개는 한 개에 뭐다? 한 개에 페이지당 4개의 MOSFET을 사용한 6페이지 구성이에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B460이랑 똑같아요. 아, 그러면 B460은 Z490보다 구린 거니까 Z490은 싼 게 좋네요. 아니라니까? Z490 싸구려는 저거보다 전원부 구성이 더 구립니다.
어느 정도 돼야 비슷하냐면은 MSI 저 엣지 있죠? 엣지나 아니면 게이밍 제품 있죠? Z490 20만 원 하는 거. 그 정도 들고 와서 전원부를 갖다 비벼야지 비슷해요. 제일 싼거뭐 팬텀 4나 아니면은 에즈라 뭐 프로포나 Z490 아니면은 뭐 Z490 컬러풀 제품 이런 거 들고 오면은 그냥 다 집니다. 걔네들은 i7 오버클럭도 안 돼요. 전력제한 해제도 제대로 못 버티는 제품들이에요. 어줍지 않은 Z490보다 B560 프로포가 전원부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튼 그래서 전원부도 B560 프로포가 더 좋고, 근데다가 방열판도 어줍지 않은 애들보다 얘가 더 좋아요. 내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방열판 일일이 뜯어서 봤는데, 방열판 일단 두께를 한번 보세요. 두께 어마어마하죠? 이게 통짜 금속입니다. 통짜 금속이고 사이즈가 큽니다. 제가 분해를 해요. 분해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예요. 싸구려 Z490은 방열판 1이 안 커요. 근데다가 그 방금 전에 영상 보면 알겠지만 영상에서 아 잠깐만요. M.2가 몇 개야? M.2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습니다. M.2 슬롯이 세 개나 있고 그리고 여기 또뭐 있죠? 와이파이 모드를 달수 있는 곳도 있고. 자세히 보면은 이 보드 SATA 6개, USB 3.0 포트 전면 2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품질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이게 Z40은 싸구려보다는 이게 나아요. 전체적인 품질이. 사운드 칩셋은 ALC 897 썼고요. 램 칩셋은 인텔 1기가 랜을 썼어요. 아시다시피 인텔 1기가 랜이 좀 더, 뭐다? 자원 소비량이 적어가지고 이거 돌릴 때좀더 라이트해요. 가벼워요. 그래서 이게 리얼텔 1기가 랜보다 좋거든요. 근데 싸구려 Z40 보면은 리얼텔 랜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차이도 있고요. M.2 방열판도 기본적으로 끼워주고. 그래서 스펙적으로 봤을 때이 Z40 싼 마이는 싸구려는 비교가 안 됩니다. Z40 싸구려는 뭐 CPU 오버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어차피 전원부가 구려가지고 CPU 오버를 제대로 못 해먹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어차피 가성비 때문에 F 버전 CPU 살 건데 K 버전 아니니까 CPU 오버 어차피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안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Z490 싸구려는 안 사는 게 맞고 거기에다가 B460은 그냥 없는 제품이라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B460 박격포 한때 각광받았잖아요. 이거 가지고 i7도 돌아간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B560 레모버가 되는데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나요? 없지. 하여튼 저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한테 현 시점은 비록 그래픽카드 사기에는 무지 안 좋더라도 그래픽카드 빼고 CPU랑 보드를 사서 조합하기에는 좀 괜찮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지면 좀 아쉽죠?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궁금해요? 모스펫이 궁금해? 아니 모스펫은 이거 그 SM4503인데 이거 뭐4503 4508 썼는 거거든요. 로우 모스펫이 80 암페어 출력입니다. 박격포랑 동급이에요. B460 박격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궁금한 건 그거겠네. 오버클럭 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그거 궁금할 수 있어. 그럼 그거 한번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모리 오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즈락 로고 뜰때 여러분이 딜렉트 키 눌러주세요. 지금 에즈락 프로포밖에 없으니까 요거 영상만 찍을게요. 딜렉트 키 누른다 보면은 이 이지 모드 바이오스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어드밴스를 클릭해 주세요. 어드밴스 클릭하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 좀더 고급진 바이오스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OC 터기를 들어가야 돼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OCT 히커에서 CPU 컨피규레이션 들어가보면은 혹시나 내가 CPU 오버되나 싶어서 봤는데 일단 CPU 오버는 안됩니다. CPU 레이티어가 이제 CPU 배수를 변경하는 건데 올코어로 바꿔놓고 만약에 CPU 오버가 된다면 여기서 이게 수정이 되겠죠. 물론 내가 오버가 안되는 CPU를 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버가 안돼요. 오버가 안되니까 무시하고요 쭉쭉 내려갈게요. 이 항목은 손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CPU 오버 되나 안되나 내가 확인만 해본 겁니다. 무시하고 쭉쭉 내려가서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Long Duration Power Limit, Short Duration Power Limit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력을 끌어온다는 뜻인데 그 리미트를 해제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력 제한 해제를 해야 1700F나 1400F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근데 이거를 원래 뭐 4095라고 적어넣어도 되는데 그냥 수치 기억하기 어렵잖아. 9999 적어놓으면 자동으로 4095로 들어갑니다. 숏드레이션 파워 리미트도 9999 적어놓으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4095 이게 최대치거든요. 여기까지 풀립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CPU 커렌트 리미트라고 여기에서 또 255로 변경을 해야 돼요. 이것도 변경하면은 이제 전력제한 해제는 끝난 거예요. 전력제한 해제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오버하러 들어갈게요. DRAM 컴필레이션에 들어가시면요 여기에서 원래 B460보드에서는 이게 램 오버 항목이 얼마 뜨지도 않고 안 됐었는데 이거를 오토에서 쭉 내리면은 와 항목 많이 나오죠. 물론 뭐 5000까지 이렇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마이크론 E다이 혹은 삼성 8기가 C다이는 4000도 어지간하면 들어가니까 4000은 눌러주세요. 난 좀 손쉽게 넣고 싶다 보면 3600 하시면 됩니다. 4000을 넣어주시고요. 참고로 M다이나 A다이는 이만큼 안 올라가요. 그런 애들은 3400이나 3600 하세요. 그리고 램타를 순서대로 19, 25, 50을 주세요. 송준이 왜 그리 넉넉하게 넣어요? 일단 얼만큼 들어가는지 보려고 주는 겁니다. 이게 통과하면 여러분이 수동으로 한 칸씩 한 칸씩 낮추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찮으면 그냥 이대로 써도 됩니다. 19, 25, 52 이렇게 넣으세요. 넣고 그리고 두 칸 더 내려가서 밑에 보면 항목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TRFC에서 800을 주세요. 이거 700으로 기본으로 됐을 텐데 700에서는 사실 오버가 잘 안 돼요. 800을 주시고요. 여러분 위에 거 손대면 이게 자동으로 700으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시고 ESC 누르고 볼티지 컨피그레이션에서 전압을 설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CPU 오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볼티지 모드를 50 모드로 변경하시고요. 눌러서 CPU 쪽은 손을 대지 않을게요. 그럼 뭐 손대느냐? SA부터 손대겠습니다. SA 전압을 1.4V 정도 주세요. 그 이상 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빡빡하게 램타 쫄 거 아니니까. DRAM 볼티지도 1.37에서 1.4V 사이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IO 전압 VCC IO에서 1.3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압 변경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나가냐면은 4000 클럭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저장은 F10이고요. 여러분이 F10 눌렀을 때 바꿨는 게 일일이 다 뜹니다. 니 50모드로 바꿨고 전압 이렇게 바꿨네. 그리고 전력 제한 해제 세 가지 다 해뒀고 거기에다가 보시다시피 CL, RAS 뭐 이거 램타 일일이 다 바꿔준 거 이렇게 항목 뜹니다. 19, 50, 800, 2, 25 이렇게 다 뜨죠. 그리고 뭐다? 메모리 프리퀸시 4000 클럭 항목 쭉 확인하고요. 이렇게 똑같이 바뀌었다면 그 다음에 예스 누르고 나가시면 자 이렇게 에즈락 로그가 뜨면서 윈도우까지 돌입이 되겠죠. 윈도우 들어가면 CPU G를 실행시키셔서 여기서 자 우리가 메모리 얼마 했는지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메인보드는 B560 프로포 맞습니다. 보시고요. 메모리는 보시다시피 4000 클럭. 그러니까 DRAM 프리퀸시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이거 DDR 메모리이기 때문에 예, 곱하기 2 해주면 4000이 되죠. 그게 정상적인 클럭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언코어가 뭐냐면은 캐시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600이. 누가 이게 1대1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던데 원래 인텔은 1대1 아닙니다. FSP 그 통로의 속도랑 DRAM의 비율을 1대30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램오버를 높게 하기 위해서 그
AMD랑 구조가 달라요. AMD는 인피니티 패브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대1 하는 거고, 인텔은 원래 이게 이렇게 1대1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내가 넣는 램타도 다 들어가 있죠. 19, 25, 25, 50에 800에 2T. 만약에 여러분이 램타를 쫄고 싶다면은 CL은 어지간히 손대지 마시고 RCD, RP, RAS 그리고 RFC를 조금씩 1, 2씩 줄이고, 그리고 밑에 거를 뭐 20씩 줄이고, 예, 일일이 바꿔보면서 더 쪼일 수 있는 값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오버클럭 있는 거 안정화 보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메모리 다이 구분하는 방법도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링크 드릴게요, 밑에. 내가 어디에 링크 드릴 거냐면은, 이 영상 올렸을 때 영상 제목 밑에 내용 정리란에 링크 드릴 테니까 그거 눌러서 일일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램오버 4층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B560이 이렇게 메리트 있다는 것도 알려드린 것 같으니까 나름 뿌듯하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명절 재밌게 보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